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대요. 부르셨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잘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닷가에 가셨는데 베드로가 배를 손질하고 있는 걸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부려 두고 예수님 따라 나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그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이제 배 빨리 와가지고 그물을 짚고 앉아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버려두고 따라 나섰대요.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졌다고 믿으시면 아멘.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여기 모인 사람들은 가만히 보세요. 아, 집사님, 제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 세상 돈내고 뭐고 다 집이고 배고 다버리고 없이 마누라 자식들 생각할 것이 내 따라갑시다. 그럼 따라가실래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따라 나섰대요. 그러면은 집사님이 제가 갑시다 하고 불 때에 지금까지 그렇게 지냈지만 난 못 따라가요. 집도 있고 배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자식들도 올긴데 내가 왜 따라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집이나 자식이나 처자식보다 배보다 우리가 상상 못해도 엄청난 것을 준다면 따라가실래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셔가지고 베드로 지금까지 고기 잡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사람 낳는 어부 만들 테니까 따라가자. 이게 뭐지? 오, 우리는 예수님 사도로 부르셨고 그러니까 아주 크게 쓰임 받았고 그 다음에 천국 갔고 그거 아니까 따라갔겠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느닷없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 따라와 사람 낳는 어부 만들게. 뭐지? 여러분 같으면 진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듣고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생각 없이 그냥 오 성경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제자들 따라갔고 따라갔으니까 그럼 됐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의 내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가자 세상 집은 어떡하고요 처자식은 어떡하고요 배는 어떡하고요 그거 다 버리고 따라가자 그때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특별함이 있다. 특별함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특별한 게 있다. 이건 이 얘기예요.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 낚는데. 근데 예수님이 고기 낚는 것보다는 사람 낚자. 사람 낚아. 그러니까 어느 게 크냐? 아, 물론 사람 낳는 게 크죠. 근데 이 말만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 당시의 감정이나 어떤 언어나 어떤 내용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도 병원에 가셨지만 요즘 간호사들 말하는 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상한 것 같아요. 집사님 못 느끼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앉으시겠습니다 그러던가 뭐라고 말을 이상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내가 딴 나라 갔다 왔나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될 걸 여기 앉으시겠습니다 그러던가 뭐 여기 앉으시겠습니까 그러던가 자꾸 말끝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얘기가 요즘 이렇게 바뀌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뭔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고기를 낚는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게 있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이 말 했다고 베드로가 따로 나설 것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마누라하고 자식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이 먼저 부부가 죽어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양자처럼 데리고 종들이 많고 재산도 많이 있어요. 그 동네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유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들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75세였대요. 집사님 75세쯤 되면은 객제 나갔다가도 고향 돌아올 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떠나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분명히 떠나셨잖아요. 떠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고향 산천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한 데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데는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뭘 보셨어요? 가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엄청난 사건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타난 단순한 말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사건을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 후손이 하늘에 별과 같고 땅에 모래와 같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후에 출애굽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모세가 있잖아요. 그죠?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자예요. 왕자. 40년 동안 왕자로 애굽의 궁 중에서 생활할 때에 힘들었겠죠. 그죠? 괜찮았겠어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 왕자로 지낼 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먹는 게 걱정이에요. 입는 게 걱정이에요. 일할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렇게 지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이 모세가 그 공주의 아들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능력을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 모든 사건이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야, 모세가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상주시는 것이 바라보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자. 주님, 나에게도 어떡하냐고요? 따라서 하시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아주 성경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보는데 우리 윤선선 할머니 집사님 지금 이제 내일 모레 90될 거잖아요, 그죠? 살아봤자 별 볼일 없는데 야, 네 아버지하고 오늘 저녁에 저쪽 동네로 가자 그러면 가실래요? 나 안 가. 그러니까 여기서 살았는데 왜 가? 그런데 저쪽에 가면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은 이건 진짜 세발의 피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보여주면은 가보실래요? 그래도 안 간다고 할 수 없고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는 성경에서 단순하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요한이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너는 고기 낚는 거 보고 낚시질 한다고 그물질 한다고 밤새 고생할 것도 없이 내가 사람 낚도록 이렇게 사람 낚는 게 뭐야? 베드로가 그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도 배와 그물과 부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뭔가 엄청난 것이 주님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에게 주어졌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삼성은 못한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너의 후손이 하늘에 별과 같고 땅에 모래와 같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이야, 이 복이 지금 갈대우루에서 거기서 오타타탕 거기서 찢어 먹고 싸워가면서 사는 것보다는 이건 엄청나게 차원이 다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면서 왕자로서 엄청난 걸 누렸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것보다 더 나은 상급이 있는 걸 보니까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눈이 확 돌아가버려요. 세상에 저런 게. 그래가지고 모세도 왕자고 나발이고 없어. 그거 버려. 그리고 상주심을 바라보았더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당 가봤지만 천당에 가는 길 험한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버리고 내 생명까지라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실 때에 야 이거 해 싫은데요 하라니까 이 자식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세요. 보여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걸 줄 테니까 네가 이 일을 해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확실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의 것을 포기할 수 있더라.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 보면은 제자라고 그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믿어지시면 아멘.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안 봤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따라 나섰더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확실하게 보았으면은 어떡한다고요? 확실하게 보았으면은 제자들처럼 나도 포기할 수 있다. 이해되시면 아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확실하게 보고서 나아갔다. 나는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내 중심에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우리는 지금의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주여 나에게도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적으로 보았고 들었고 느꼈고 받았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보여지고 분명하게 믿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결정하면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성을 다 동원을 해요.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생각과 감정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인간의 이성 이걸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 일을 하면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인정될 때에 일을 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어업이라는 것은 저희 부친도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투기사업이라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어장하는 것도 갔다가 어린 고기 사다가 새끼 사다가 키워가지고 딱 나가면은 이야 이거 남는다. 그건 통상적인 얘기고 그 안에 변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태풍이 와서 입술에 갈 수도 있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는 결정을 하지만은 인간의 결정 자체가 불완전하다. 왜 그럴까요? 인간 이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결정하는 것은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도 이성이 있어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진노하신다 화를 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나님도 사랑이 있대요. 하나님도 결정을 하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성은 완전해요.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인간의 이성의 결정은 불완전해가지고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결정은 완전하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만히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결정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약속이니까 이건 틀림이 없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한 것은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건 완전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단순한 그 말씀만 듣고 따라갔다고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보여주셨고 뭔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것을 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자기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내 것을 다 버리고 제자들이 배도 그물도 버리고 따라가는데 그만한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이 고생해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헌금해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가면서 별수를 다해도 어떤 그것보다도 더 큰 가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도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 예수님 나에게도 이걸 보여주세요. 오늘 설교의 딱 주제는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믿음인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따르더라. 옛날 성경에 이렇게 개정인가는 쫓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천국에 그 귀한 것이 보인다면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 문순선 집사님 약 먹는 거 있어요? 몇 개나 돼요? 하루 두 개에서 먹어요. 하루 두 개? 두 개밖에 안 드세요? 두 개 먹었는데 두 개 먹는데 밤에 자다가 속이 아파서 근육이 깨졌습니다. 그럼 다른 약은 없고? 예. 와, 안 먹는데 이빨이 안 좋아서. 집사님 대단하셔. 나는 애새끼들이 약 준 거 타고 뭐 비타민이니 뭘 해가지고 이게 한 주먹 되는 것 같아. 그걸 가만히 쳐다보면서 약을 먹을 때마다 제가 잠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약 안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 보면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있는데 거기에 생명나무들이 있대요. 그 잎사귀들도 만국을 소생을 시킨대요. 그래서 천당 빨리 가가지고 그거 하나만 따먹으면 약 먹을 필요도 없고 아프지도 않을 텐데. 제가 왜 이 말씀 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져 있는 이 놀라운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때에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저 앞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의 뒤를 쫄랑쫄랑 따라가는, 그게 따르는 거냐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하고 나하고 연합하자. 뭐 하자고요? 하나 되자는 거예요. 하나 되자. 나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신 그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될 때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우리 복음성에 그게 이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근데 그걸 가사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주님 것이 내 것이기에
내가 감사하고 살아왔네. 조금 감이 다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님하고 나하고 연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뜻이 같아요, 뜻이. 집사님, 권사님하고 뜻이 안 맞을 때 많죠, 그죠? 누구 뜻 따라야 돼요? 집안이 편안하려면 마누라 뜻 따르는 게 제일 편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그래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젊을 때는 되게 싸웠는데, 늙어지면서, 그죠? 마님 뜻대로 할 수 없어서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이 계속 앞서느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이게 미련한 인간들은 주님의 영광보다 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건 면합이 안 된 관계예요. 잘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둘이 나왔어요. 둘이서 이렇게 지금 싸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편이 대통령 되니까 부인은 뭐가 돼요? 영부인 되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을 내가 얼마만큼 높여드리느냐에 따라서 나도 높아진다고 이해되시면 나는. 예,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걸 우리가 한번 꼭 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운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삶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운명이라고 하십시다. 운명.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운명을 누구하고 같이 해요? 내가 따르는 주님하고 같이 한다. 믿어주시네, 마음은? 주님과. 내가 주님과 따른다고 그러면서 주님 운명 따로 있고 내 운명 따로 있다면, 이건 따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따른다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여기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여기 있던 모든 관계가 끊어져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나는 이게 다른 관계는, 다른 관계 이게 끊어진, 이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부침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더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은 우리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고린도 어디에 나타나 있나,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도 지금까지 보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데 집사님이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제가 같이 경험 안 해서 모르거든요. 권사님이 받은 은혜가 남들이 모르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가 있다. 믿으시는 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은 다 그만두고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그 말 한마디 듣고 따라 나섰다는 게, 이게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신통한 거예요. 제대로 따라와. 사람 남는 너무 되게 할게. 쫄래쫄래 따라갔는데, 그냥 쫄래쫄래 뒤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연합이에요. 뜻의 연합이고, 영광이 모든 것 다 운명을 주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따라 나섰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성경은 있는 얘기니까 그런 거 그냥 끝났어요?
뭔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아이고, 저 세상께 나가는 저 집사 내가 가만히 쳐다볼 게, 저것들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있었는 것을, 그걸 뭐라고 그러냐. 주님이 나에게 그걸 주시면서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더 큰 것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보여주니까 확실하게 보았으면, 확실하게 믿었으면은 내 인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따라간다는 말이 그냥 멀찌감치 예수님 앞서가고 우리는 뒤에 쫄래쫄래 따라가는 강아지 새끼가 주인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하고 나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의 운명이 주님의 운명이고,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고, 내가 받는 영광이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나를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성경을 그냥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쫄래쫄래 따라 나섰더라. 아니, 순교하기까지 따라 나선 그들이 그 말 한마디에 따라 나섰다고요? 아니고, 주님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곱에게 주신 놀라운 어떤 모습이 있었더라. 확실하게 보여진 것이 있든지, 확실하게 믿어지는 언약이 있든지, 오늘 우리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 혼자 가진,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 주의 나라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